자, 역시 제 신문 다 읽진 않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면은 다음 문제를 또 푸시네 이러면서 표정이 가만 안 있어. 지금 하나로 더 해야 돼 지금. 아니 내가 지난주 우리 영상 촬영한 거 모니터링을 했거든. 근데 그 내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여기 누구야 씨? 시간 되니까 자꾸 막 시계를 보면서 나 보라는 거예요. 이게 막 가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자꾸 강의 다음 문제를 왜 가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. 남학생이 어디 하나 있을 거야 이씨 누구야 자진신고해.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난 그때는 몰랐어. 그래서 지난주 촬영한 걸 내가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. 봤는데 마지막에 거기 봤다가 막 3번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쩔지 모르고 있는 거야. 이씨 책임져 이씨. 어 가만 안 있어 이제 강의하는데 자꾸 신경 쓰게 해. 아 그럼 뭐 6번 하다가 오늘 6번까지만 하자. 10지선다인데 이씨 6지선다만 하다 끝낼 수 없잖아. 하다가 끝내면 안 되잖아. 그때가 시간이 다 됐을 때가 7번인가 뭐 하고 있을 때야. 그때부터 표정이 막 난처해졌더라고 내가. 어?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. 좀 빨리 문자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차 태우러 왔으면 좀 아, 이 새끼가 늦게 끝내줘 이렇게 해. 마음 편하게 하게. 이게 사람 불안하게 해. 한번 봐. 이거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. 7분이나 남았어 이더라. 아, 6분. 6분이면 할수 있어.